방탄소년단 트위터 팔로워 1000만 돌파 한국 계정 최초. 그룹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트위터 코리아는 13일 K-POP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장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물을 게시했다. 이 영상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12년 12월 17일 첫 게시물을 올린 뒤 4년 11개월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 팔로워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 계정 중 1000만 팔로워를 돌파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트위터 코리아는 이를 기념해 자사의 상징인 파랑새를 본뜬 상패를 방탄소년단에 전달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저마다 셀프 카메라를 올려 감사를 표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2014년 8월 발표한 정규 1집 다크 앤 와일드의 타이틀곡 Day in the Music 비디오가 이날 오후 4시 46분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다. 이는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K-POP 채널 원더K에 올라온 데인저의 단독 조회수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계정의 조회수와 합치면 총 1억 620만 뷰를 넘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억 뷰를 돌파한 쪼로와 불타오른 애를 포함해 비땀 눈물 상남자 세이브 미 Not Today, 봄날, DNA, 데인저까지 총 9편의 1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K-POP 그룹 최초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다.